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요즘 대출금리 엄청나죠? 심지어 금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오를 전망이라는데요. 대출은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은행에서 안 되니 사채 쓰시는 분들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의 비채촉이 떠오르시죠? 그렇다 보니 사채를 쓰더라도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불법 채권 추심 예방법인데요. 먼저 불법 채권 추심,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채권 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채업자들, 이들이 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권리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 사채업자들처럼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와 채권 추심이 결합한다면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보내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된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겠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자의 소속, 성명 등 신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채권 추심자가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인데요. 만약 소속과 성명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 동안 채권자가 대출 원금에 대해 법적 청구 행위가 없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가 별도의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채무 변제 확인서를 통해 상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는 채무 변제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채권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해당되는데요. 이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있다면 반복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또는 파산했다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성이 있고 일정 금액을 갚았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위 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섯 번째, 채무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신 대부업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리인 지정 후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련 자료를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우편물, 채권 추심 직원의 방문 사실, 통화 내역 등 채권 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둔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당했을 때 해당 행위를 입증하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히 속을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면 당황하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불법 채권 추심, 내가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채권 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의심되거나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112 신고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사전에 꼭 숙지하신 뒤 채무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